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백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곽근 전 고검장의 구속으로 드러난 검찰의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김봉현의 자필 진술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검사의 향응 접대, 그리고 반부패 부장을 건너뛴 직보로 이루어진 이 야당 출신의 정치인에 대한 노비 의혹, 즉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윤곽근 전 고검장 사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중요 참고인의 부재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위가 배제된 후 한 달여 만에 이 구속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먼저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박범계 의원님, 그 다음에 김용민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송기현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인 윤곽근 전 고검장 구속으로 드러난 검찰의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윤석열 총장은 국민 앞에 답하라. 라임 자산운용 사태 관련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인 윤곽근 전 고검장이 구속됐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라임 관계사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등 검찰의 주요 요직을 거친 대표적 특수통 엘리트 검사인 윤곽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검찰의 민낯을 보여준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으로부터 윤곽근 전 고검장 사건과 관련하여 반부패부 등 일반적 보고체계를 건너뛴 채 직보를 받았고, 이는 보안 유지 등을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윤곽근 전 고검장 사건은 해외 도피 중인 중요 참고인 한 명을 제외하면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 추적을 임의했으며 완벽하게 추적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며 뭉개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해당 로비에 대해 검찰에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총장의 철저 수사 지시와는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수사팀은 11월 4일 우리은행과 윤곽근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으며 12월 11일 윤곽근 전 고검장을 구속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총장 수사 배제 결정 이후 국회에 닫혀 있었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해외 도피 중인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은 총장의 지휘하에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술접대 검사 기소, 윤곽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말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 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1도. 네, 감사합니다.